어서 오세요, 유림님. 반갑습니다. 다시 갈게요. 다시 잊어줘. 아, 얼굴 빨개졌네. 아니 어쩌다가 시작하는 곳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죠? 너무 간만이라서. 비 누님, 호텔 캘리포니아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냐고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 노래를 좀 굉장히 아끼는 게 사실 기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타 치는 훌륭한 기타리스트와 함께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저번에 불러드리긴 했는데 약간 좀 심심해가지고 좀 그래요. 이렇게 김현이 호텔 산티 데 멕시코 산티 그렇죠. 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팬미팅 하면서 콘서트 할 때는 좀 이렇게
같이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그죠? 기대되시죠? 홍진웅님, 요즘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봄 바람 그리고 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남과 주요가 호텔 캘리포니아가 남과 주요가 라면과 국뽕탕. 호텔 캘리포니아는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글 쓸 것만 아니면 돼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생각 좀 해보고요. 박원우님, 죽지 말아요. 씩씩하게 살아야죠. 파이팅! 자, 벌써 11시 반 가까이 되고 있네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데 앵콜 저기 캐롤송 하나 불러드릴게요. 징글벨 아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열심히 됐어요. 징글벨 캐롤송에 징글벨 좀 부르고 싶어요. 네. 노래 좋죠. The Jingle Bell Rock.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rock. Jingle bell swing and jingle bell ring. Snowing and blowing the brushes of fall.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chiming,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os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what a bright time. It'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t's a swell time. To go and climb in the one horse sleigh. O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Evelyn? 크리스마스 이브도 IQ와 함께요.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swing and jingle bell ring. Snowing and blowing the presses of fall.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Giddy up, jingle hops,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the jingle and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What a bright time. It'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t's a swell time to go gliding the one horse slide. O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Thank you, Smashy. Gracias. 징글 호스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사실 뭐 3일밖에 안 남았어요. 했죠. 아, 징글벨 락이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인님 노래 좋죠? 징글벨 락. 기분 업 됐어요. 김민님 감사합니다. 너무 상큼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또 한 살 먹어갔네요. 비인유님 전 그냥 잊었어요. 나이가 뭐더라 이거랑 꺼보려면 내 마음은 항상 22살인 거. SCH Man Z, thank you for sponsoring Mexico $200 super fat. 아, 숨 마시는데 왜 줄였어요? Gracias. 이쁜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쁜님. 언제부턴가 떡국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유민이 저도 노래 부르고 듣는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금성송주님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외국 팬들에게 인사말 좀 해주세요.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세요. 네.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주세요. 징글벨이었습니다. 이쁜이요 신청곡 되냐고. 아 그럼요, 계속 신청곡 불러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아이큐님 노래를 하루 종일 듣는데도 방송으로 듣는 노래는 또 다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참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웃기지만 제가 부른 캐롤송들을 쭉 이렇게 커버랄라에서 이렇게 해놓고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당연히 이 재생 목록에 보면은 캐롤송 만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걸로 연속 듣기해서 들으셔도 더 좋아요. 심리 테스트 하나 더 해볼게요. 연말 우리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요. 네. 지금 110분 계신다네요. 좋아요. 좋아요가 85밖에 없대요. 110분이 보고 계신데. 아유 깜빡이셨네. 꼭 눌러주세요 한 번만. 네. 김유미님은 전인의 사랑어도 좋은 곡이죠. 제노님 We don't talk anymore 불러줘 내심을. 어유 정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자 테스트 갑니다. 귀를 쫑긋 해주세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당신, 사자, 원숭이, 소, 말, 양 이렇게 다섯 마리의 동물과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걸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남고 싶은 동물을 나중 순서대로 잡았어요. 아 진짜요? 왜 같이 못 가지? 가다가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건가? 너무 쇼킹하군요. 네네. 자, 알마스. 사자, 원숭이, 소, 말, 양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가장 생존을 해서 다 갈 수는 끝까지 남고 싶은 동물을 나중 순서대로 그럼 가장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고 싶은 애를 하면 되는 거죠. 사막에서 사자, 원숭이, 소, 말, 양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먹으면 안 되나. 애매하네. 가장 마지막까지 있고 싶은 동물은 저는 솔직히 그냥 사자. 사자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고요. 문준호님 감사합니다. 아이큐님은 2020년 강탈아주려고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해 데리고 좀 까먹었어요. 보여주면 그 다음으로 올해 데리고 싶고 이쁜 애는 그 다음에는 말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양. 그 다음에 소, 원숭이. 아, 나 원숭이를 제일 먼저 버리려나? 없네요, 원숭이. 전명근님 저는 다른 녀석들은 모르겠고 원숭이랑 소 두 녀석이랑 함께 하고 싶은데요. 안맥시님은 소. 김윤미님도 사자. 금성송주님은 양을 데리고 있을래요. 왜냐면 갈증 날 때 양젖을 빨아. 오.
그럴듯하군요. 니케이코님은 말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이쁜이에요님은 원숭이, 양, 사자, 말 이렇게요. 원숭이, 사자, 말. 양은요? 버리는 건가요? 전명근님, 원숭이는 나랑 놀아줄 것 같고 소는 묵직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뭐부터 버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이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지,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 그래요. 나는 힘들 때 가장 뭘 먼저 버리는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건 뭔지. 아, 원숭이는 친구예요? 아, 난 힘들면 가장 먼저 친구를 버리는구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건 자존심이군요. 아, 역시 나는 자존심 말고 남는 게 없고. 그 다음에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자존심,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는 사랑, 그 다음엔 일,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순서네요. 그래서 전명근님은 원숭이랑 소 두 녀석이 함께, 원숭이랑 친구랑 소. 아, 친구와 일. 오, 그렇군요. 송지호님은 양. 아, 사랑. 아이고, 송지호님 사랑둥이였구나. 사랑둥이. 아, 재밌네요. 오, 왠지 맞는 것 같아. 이쁜이에요님은 원숭이, 양사자말. 그러니까 원숭이를 가장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원숭이, 그 친구, 그 다음에 자존심, 그 다음에 사랑. 오, 그렇군요. 안맥시님은 소. 아, 안맥시님은 일을 마지막까지. 일을 마지막까지. 이거 이 테스트 굉장히 재밌네요. 와, 신기하다. 그죠? 나도 왠지 나랑 맞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 놀랐어요. 이 심리 테스트 대단하네. 전명근님 말은 좀 그렇다. 부모님 형 생일. 제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 한때는 참 친구들이 많았는데. 잘 되면 또 친구를 찾으면 되죠, 그죠? 네. 아, 한태희님은 마지막이 말이었군요. 네네네네네. 그래요. 모두들 깜짝 놀랐죠? 제가 제일 놀랐어요. 네. 봐봐. 신청곡 아까 뭐 하셨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적어낼 수도 없고. 아까 노래 신청했는데 안 불러줬어요.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아, 맞다. 아까 수아진의 노래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너를 사랑하고도. 아. 사랑하고도 시작하셨지. 아, 이것도 100만 년 만에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둘 수 없는 슬픔을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하는 대로 창밖을 바라만 보네. 너를 처음 보았 그대로 내
함께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사랑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 난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안 싫어 마지막까지 김윤민님도 잘 하시는 노래 전인아 씨의 너를 사랑하고도 100만년 만에 흘러갔어요. 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깊은 밤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아, 이번 심리 테스트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 뭔가 좀 들킨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약백님 노래 잘하시네요. 사장님이 잘해주시나요? 네, 잘해주십니다. 사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이순재님 다른 풍의 신영원의 티. 아, 터. 터. 저도 터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부른 적은 없구나. 저 삼내고 말도 없이 안 보실 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연소가 낯을 잘 갑니까? 좋아요. 오케이.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자, 이번에는 좀 차분한 노래 좀 골라봤어요. 아까 미호세님이 신청하셨던 곡 중에 하나인데,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혹시 미션이 마음에 쓰는 편지 웨스트라이프의 말소 굉장히 좋아하는 곡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비와 외로움 해달라고 하셨죠? 비와 외로움. Yesterday Once More 좀 하고요. 왜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케이라고 하신가요? 다시 갈게요. 좀 삐글거리네. 오케이. 올라?
like before. It's yesterday once more.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 Every single-ling-a-ling that the starry so far.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 Every single-ling-a-ling that the starting to sing so far.여러분 여기는 100살 이하는 못 들어오는데요. 다 나가. 다들 너무 어린네. 아이고 꼬맹이들 꼬맹이들. 아 70, 80이 뭐야. 100살 넘어야 돼. 썰렁하다고요? 아 그런 거는 거기다 쓰면 안 되고. 아직 저희 그 피디님이 좀 센스가 부족한데 나만 보라고 쓰고 있어요. 그걸. 썰렁 같다고. 그럴 때는 아 썰렁 이래서 딱 해줬어야 했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썰렁한 IQ님께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좀 띄워야겠네요. 쉼표 넣고. 나 그래요. 농담이에요. 물론 농담이라고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그죠. 죽지 않아 스파르타. 오픈 카카오 톡방 기다려볼까요? 옛날에 톡방 만들었었는데 뭐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맞자. 전명이님 100살이야 흡연 음주 금지. 어 갑자기 진짜 와인 한잔 하고 싶다. 사장님이 수시 넣었냐고요. 문준호님 214. 오, 그 정도는 돼야지. 오케이, 좋았어. 아, 128분 함께 하신다고? 오, 감사합니다. 오, 꾸준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좋아요가 95개밖에 없어요. 아유, 참. 누가 이렇게 그냥 조용히 나가셨나. 아, 이제 2시간 정도 하니까 목이 좀 잠기려는 것 같아요. 아, 한 곡 정도만 더 들려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어 김윤민님 방금 좋아했어요? 잘했어요. 비와 외로움
I just don't see things the way he does. I don't see how the world makes such wonderful things. Look at that. Look at this top. Isn't it neat? Was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asn't you think I'm the girl?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op.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b unhold? Looking around here you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 got gadgets and gizmos on planet. I got hoodies and watches galore. You were thinking of us? I got 20. But who cares? No big deal. I want more. Dancing, walking around on those, what do you call them? Feet. Loving your feet, you don't get too far. Rags and pearls require for jumping. Dancing, walking around on those, what's the word again? Streets. Up where they walk, up where they run, up where they stay all day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hat would I give if I could live out of these waters? What would I pay to spend a day warm on the sand? Bet you don't let they understand, but they don't reprimand the adorers. Bright young women, swimming, ready to stand, and ready to know what the people know. Asking my question and guessing answers. What's your fire and why does it? What's the word? Burn. Wind in my tune. Would I love to explore this shore of bubble?다짜고짜 다짜고짜 다짜고짜 인어공주. 오 마이 갓. 가사 까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 동깨미님 목소리 밤인데도 엄청 감 아유 감사합니다. 목이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이 잠길 때예요. 지금 엄청 잠겼어. 지금 엄청 잠겼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은가. 오, 전명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내심 짝짝짝짝. 저는 이것만 듣고 한 가지 좋은 건 오늘만 일하면 내년에 휴가네요. 휴가. 짧은 휴가. 그래요. 아이고 준호님 감동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투자배신님 내 노래는 내 노래. 내 노래 뭔데요? 뭔지 모르지만 내일이나 모레 들려드릴게요. 아 여백? 여백 이름 또 무슨 말이지? 들어볼게요. 자 라스트는 아이큐의 목소리가 지금 이렇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부르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고 하니까 컨디션 좋으면 내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화이트 초콜릿 같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방송이 컨디션 좋으면 하고 이분 날에는 확실히 여러분들과 함께
뭐 갈 때까지 가보죠 이분날에는. 그죠? 갈 때까지 가. 같이 케이크도 좀 먹으면서 하게 하도록 해요. 크리스마스 이분 밤 오케이. 밤 10시 꼭 함께 해요. 그때 이문세 씨의 깊은 밤을 알아서도 그때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웨딩 케이크도 꼭 보여드릴게요. 또 뭐 있었죠? 여백? 여백은 들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됐죠? 감사합니다. 아, 네. 2부 때는 한번 여유롭게 그냥 우린 몇 시까지 잘 안 잘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해요. 미리 푹 자놔야 되겠네. 그죠? 자, 오늘 너무너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